방충망을 쪼아대기 시작한다. 이에 송민이가 서둘러 문을 열어주자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발을 들이더니 곧장 집 안으로 입성. 아이고, 어찌나 제 집 드나들듯 자연스러운지. 무슨 외출했다 귀가하는 이댁 식구라고 해도 믿겠네. 어? 여기 사세요? 어? 어머. 식탁 위로? 그리고 배가 고팠는지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을 기웃기웃. 야, 그걸 열었네. 야, 오자마자 밥 타령이냐 너.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햄 짜. 야, 순식간에 가래 그냥. 햄은 짜서 안 된다며 꺼내놓은 건 뭐 주식이에요? 고기? 이거 설마 까돌이 주식이에요? 오, 이건 무화과까지. 야, 진수성찬이네. 좀 자연식으로 한번 줘볼까 해서 지금 고기하고 견과류하고 좀 이렇게 손님 대접 좀 하려고요. 네. 까돌아, 밥 먹자. 자, 밥 먹자. 급회식이다. 어떤 거 먹을지 가자. 자, 과연 뭐부터 먹을까 봤더니 그렇지, 고기지, 고기. 인생은 고기서 고기야. 근데 돼지고기를 덥석 물고는 어쩐 일인지 먹질 않고 자리를 옮기는 녀석. 뭘 하려나 봤더니 엥? 고기를 화분 아래에 두는데? 아, 숨기려고? 어? 근데 이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지 다시 고기를 물고는 옆에 있는 큰 화분 깊숙한 곳에 고기를 놓더니 어허? 나뭇가지로 위장까지? 야, 보기보다 아주 철저하네. 어? 아니, 근데 왜 먹질 않고 숨기는 걸까? 까두리 연습 매일 이래요? 꼭 숨기더라고요, 틈새 같은 데다. 아, 그래요? 네. 오, 누가 까마귀 아니랄까, 먹이를 숨겨놓는 야생 까마귀의 습성이 까두리한테도 보인다는 건데, 하는 행동은 강아지 같아도 녀석의 몸에 흐르는 까마귀의 본능. 그래서일까, 까두리가 나타난 뒤 이댁 남매는 까마귀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궁금증도 더 많아졌다고. 그런데 까마귀를 검색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까마귀의 높은 지능에 관한 연구 결과. 자, 그렇다면 혹시 까두리 연속도 궁금한 거 못 참는 동물농장 제작진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. 녀석의 부리가 닿지 않는 기다란 유리컵 안에 물을 넣고 그 위에 간식을 띄운 뒤 그 옆에 돌멩이를 놓아두면, 자, 실험 세팅 완료. 만약에 까돌이가 진짜 똑똑하다면 저 돌멩이를 컵 안에 넣어 물의 수위를 높인 뒤 간식을 먹을 수 있을 터. 과연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을지. 이건 나도 어려운데. 자, 그렇게 기대 속에 지켜보길 10분째. 하지만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듯 한참을 주변만 맴돌며 입맛만 다시더니 돌멩이를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돌아서 버린다. 야, 안 먹고 만다, 안 먹고 마라. 지능 실험이고 뭐고 다 귀찮다는 듯 쿨하게 돌아선 녀석은 뭐야, 그냥 가는 거야? 어? 진짜 가네? 뒤도 안 돌아보고 훨훨 날아가 버리는데?